자, 지금부터 우리 Federation Authentication, 즉 타사 인증을 MySQL로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여기에서 제가 페이스북 저 링크를 클릭하면 사용자를 일단은 페이스북으로 보내죠. 그리고 이 사용자가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에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페이스북이 가입할 건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가입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페이스북이 그 사용자를 다시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리다이렉션 시켜서 그 리다이렉션 하면서 중요한 정보들을 넘겨주면 패스포트가 그 정보를 받아서 이런저런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가는 라우트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간 다음에 페이스북이 다시 우리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주는 부분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주소거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전달해준 정보를 이용해서 뭐가 실행이 되냐면 이 페이스북 스트래티지에서 이 콜백 함수가 실행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죠. 그때에 이러한 값들을 주게 되는데 이 값 중에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정보의 아이디 값과 앞에 있는 페이스북 콜론이라고 하는 저 접두사를 결합해서 우리는 오스 아이디라는 값을 만들 수가 있고 그 값을 이용해서 기존의 사용자 중에 그러한 오스 아이디 값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코드가 적은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SQL문을 이용해서 select 별표 from users에서 where auth id 이렇게 하고 connect의 query의 SQL의 auth id 바로 요 값이죠. 그리고 function 에러의 두 번째 인자는 result라고 하고 users 테이블에서 auth id 값에 해당되는 사용자가 있다면 result의 값이 0보다 크겠죠. 없다면 사용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생성을 해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은 만약 result의 length 값이 0보다 크다면, 즉 사용자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don에 첫 번째 인자는 null을 주고 두 번째 인자는 result의 index 0번에 해당되는 정보를 돌려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사용자가 없다면 length의 값이 0이라면 사용자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용자를 추가해야겠죠. var sql 뭐 이제 sql은 또 쓰진 않을 거니까 insert into 그리고 users의 set 이라고 하고 물음표 커넥션의 쿼리의 SQL 그리고 두 번째 값을 우리가 만들고 세 번째 값은 콜백 함수를 줘서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추가가 끝나면 저 콜백 함수가 실행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때 이 유저스의 이 물음표에 해당되는 저 자리에 취한 자로 누가 오게 할 것이냐 라는 건데요. 이 밑에 있는 이 정보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카피해서 올릴게요. 봅시다. 자, authID는 이 위에서 생성한 이 authID 값이고 displayName은 프로파일 안에 있는 displayName을 쓸 것이고 이메일은 이 정보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자, 콘솔 로그에 이 에러를 출력하고 그리고 사용자한테는 그냥 에러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에러가 없다면 우리는 사용자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걸 끝냈으니까 다시 돈의 첫 번째 인자는 null, 두 번째 인자는 results의 첫 번째 원소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코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코드니까 지워버리고. 자, 실행을 시켜볼게요. 로그인, 페이스북 했더니 에러가 나옵니다. 어? 왜 에러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한번 출력해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이메일이라는 필드가 unknown, 알려지지 않았다, 모르겠다, 이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dsc 그리고 users를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id, authID 이렇게 다 있는데 이메일 컬럼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수업을 만들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 그 테이블 크리에이션 하는, 테이블을 생성하는 ESQL을 보니까 이 안에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이 그 빠뜨린 거겠죠, 이메일 부분을. 자, 그럼 이제 추가하면 돼요. 어떻게 추가하면 되냐면, 자, alter 수정한다. 누구를? 테이블을. 어떤 테이블을? users라는 테이블을. 어떻게? add 추가한다. 컬럼을. 그 컬럼의 이름은 이메일이고 그 컬럼의 데이터 타입은 마차의 50 정도. 그리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쿼리 OK가 떨어지죠? 잘 됐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봅시다. 그리고 실행을 시키기 앞서서, 자, 인서트가 성공했을 때 얘가 실행이 되잖아요? 거기에 두 번째 인자로 우리가 그 유저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여기 있는 result 값의 0번째, 즉 첫 번째 원소가 그 추가된 데이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이 위에 있는 new user라고 하는 저 객체를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로그인으로 가서 페이스북 버튼 링크를 클릭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 select 별표 from users 역슬래시 g를 하니까 방금 제가 한 것에 의해서 사용자가 추가가 됐고 이름도 있고 이메일도 잘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로그인까지 한 번에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그아웃하고서 다시 로그인을 해볼까요? 페이스북으로 들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로그인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예, 여러 번 페이지에 접근했을 때 역시나 이고온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화면에 잘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MySQL을 이용해서 로그인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이제 불필요해진 거는 이거죠. users라고 하는 저 배열은 이제 우리한테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해버렸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